그런 거 이렇게 방송에다 얘기하면 시집 못 가. 이미 포기했어. 포기했어? 네. 피네는, 아, 그럼 더 크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배 이만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은. 봄이 왔습니다. 산책하기 좋은 계절이죠. 조카와 고모가 싸우기도 좋은 계절입니다. 저와 늘 그랬듯이 야매주부와 저의 딸 오혜민이가 티격태격합니다. 어머, 니네도 그냥 건강식품을 먹어야 돼, 이런 거. 아니, 전 이거 먹으면 돼요, 유산균. 아, 이런 것도 먹어야 돼. 이것만 갖고는 안 돼. 이런 건 니네들 아무리 뭐 젊어서 돈 없다 해도 이건 싸잖아. 어? 네. 아니, 근데 이 양반 파란 짝이 어디 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먹어야지. 너 이거 먹어. 아, 아유, 깜짝이야. 여러분들 눈치 채셨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오혜민이 챙겨 먹는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유산균과 늘 건강식품, 건강식품을 외치는 야매주부의 흑삼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매주부. 오늘도 이 양반 때문에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이 양반 머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랬었거든요. 스페인 갔다 와서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는지 어려 보이려고 머리를 젖다구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무슨 사랑이야? No importa el idioma. 이게 아마 스페인에서 스페인 남자한테 프로포즈를 받고 오는 심경의 변화가 생긴 듯합니다. 나 스페인 살까봐. 그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좋아 죽네 죽어. 이걸 왜 사? 이제 지금 간절기라서 고모는 피부가 좋으셔서 괜찮으시겠지만 저는 너무 건조해서 맞아. 피부 면역 이런 거 되게 가렵거나 민감한 피부는 사실 피부 면역이 떨어져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샤워하고 나오면은 그 수건만 이렇게 물기를 제거하면 금방 건조미 확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빨리 뭐 바디오일이나 바디크림을 발라야 되는데 안 바르고 이렇게 등을 수그리면은 이 등 쪽이 막 건조해서 간지러운 그런 느낌이 막 나거든요. 그러다가 얼마 전 이 제품을 알게 되었고 CJ에서는 어찌 그 사실을 알았는지 급기야 광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오혜민, 오늘은 자진해서 제품 소개를 구독자님께 드려야 되겠다고 스튜디오로 나왔습니다. 저 이거 살래요. 아니야. 근데 몇 개 사? 어? 그럼 작용을 하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구입해 온 CJ 제품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봐봐. 네, 너가 산 거. 제가 산 게 이제 유산균인데 그냥 일반 유산균이 아니고 기능성 더블 케어 유산균인데요. 피부 면역에 좋은 유산균입니다. 피부가 어떨 때 나쁜 거지? 지금 이제 날씨가 봄으로 되면서 간절기에 이제 간지럽거나 그러거든요. 건조한 피부들은 제품을 사면은 뒤에 여기 이렇게 개선 확인 표가 있거든요. 그 가려움 정도의 개선도가 이제 낮아지는 걸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피부 면역 지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섭취 12주가 되니까 유의미한 개선이 있었고요. 피부 민감도 개선 역시 12주 이후 유의미한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유산균은 장 건강을 위해 먹기 시작했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 한 가지만으로 만족 못하는지 아니면 소비자의 니즈를 알아서인지 다이어트에 이어 피부 면역까지 잡아준다는 유산균이 나왔습니다. 사실 장이 튼튼해야 피부가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혜민아, 이거 안 되겠다. 네가 지금 등 좀 긁어줘라. 이거를 드시라니까요. 이 제품 이름이 바이오코어 피부 면역 유산균이잖아요. 피부 면역이 깨지면 피부 민감도가 증가하고 피부가 간질간질 가렵고 건조하다는데 이 유산균이 피부 면역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건강 최고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장 건강이에요. 보통 이제 유산균 하면은 냉장 보관을 해야 되거나 그런 제품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특허받은 기술로 특허받은 기술로 굳이 냉장 보관을 안 하셔도 되고요. CJ 유산균은 지난 10년 동안 누적 판매 2,500억 원을 판매했고요. 2,500억 원 돌파? 와, 너 여기 주식 살까봐.
2년 연속 유산균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고 국내 최초, 그래서 무려 5년 연속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쓰리 무첨가 원칙 이렇게 써 있는데 이산화 규소, 합성 향료, 이제 이거는 이제 뭐 과일 향이나 뭐 그런 향이 안 난다는 얘기고 합성으로 만든 향이네. 네, 네. 수크랄로스. 수크랄로스는 감미료. 그 감미료가 이제 무첨가라고 해서 이제 이 제품은 어린이부터 임산부들도 다 드실 수 있는 유산균이에요. 13개 세계 특허 기술료. CJ 유산균 연구소의 핵심 균주다 이게. 이 CJLP133이 도대체 뭐죠? 국내 최초 CJ가 독자 개발한 피부 면역 유산균입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 식약처에서도 피부 상태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을 해주었고요. 그래서인가요? 5년 연속 1위의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맛있어요? 맛있다. 이거를 먹어야지 피부의 근본부터 달라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프리바이오틱스는 먹이고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을 먹는 건데 유산균을 먹어주든지 내 몸에 있는 유익한 균이 살아갈 수 있도록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어주든지 해서 장내에 유해한 균이 살아남지 못하도록 그 유익한 균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유산균. 나 이거 사야 돼. 나 이거 사야 돼. 이거 가격도 싸고 내가 저번에 먹어보니까 홍삼이 아니고. 그래. 근데 가격도 괜찮고 먹었는데 효과도 있어. 어? 이거 진짜 안 피곤하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홉 번 찌고 말린 거 생각나. 와. 젤리 같은 거네. 아니한테 뭐라고 해도 젤리 많이 사. 아니 이거 우리 엄마 같은 갖다 줄게. 왜냐면 엄마 드렸었잖아. 지난번에. 지난번에 드렸는데 이거는 이번에 약간 젤리 스타일로 나왔어. 아, 엄마 먹기 좋겠다. 근데 간식이 필요하시다 그러거든. 근데 간식 괜히 몸에 안 좋은 거 드리는 것보다는 이게 간식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씹어서 드시게 하면은 제형.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네 거 자랑 다 했으면은 난 이제 내 거 자랑 해볼게. 네. 자, 궁금해요. 나는 포장도 너무 세련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포장이 너무 세련돼 있지요. 흑삼. 네. 그래서 흑삼이라서 이렇게 검정색으로 했는데 먼저 내가 먹은 흑삼은 아홉 번 찌고 아홉 번 말린 건데 구중구포의 특징은 흡수율이 120% 상승된다는 건데요. 어떤 제품이든지 흡수율이 낮으면 먹어봐야 모두 몸 밖으로 배출되니까 흡수율은 매우 중요합니다. 짜잔. 자,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오, 이렇게 젤리 스타일로 우리 양갱 같은 느낌. 양갱 같은. 아, 진짜 얼마나 많이 고수면 이렇게 젤리처럼 되는 거야, 도대체. 근데 이게 좋은 게 보통 이렇게 짜다가 이렇게 흘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그럴 일이 없었어. 아, 이거? 흑삼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99도씨의 온도에서 3-4시간, 그 다음에는 50도씨 이하에서 12시간, 총 45일에 걸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아빠, 도대체 하루에 몇 개를 드시는 거야? 아니야, 이거 처음 먹는 거야. 여기 있잖아, 빈 거. 맛있어. 맛있지? 괜찮다. 진짜 양갱 같아. 진해. 진하고. 젊은 사람이 먹어도 싫지 않지? 싫지 않고, 그래도 저는 좀 스틱이라고 해서 좀 조금 들어가고 별맛이 안 나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맛이 강하고 건강한 맛이에요. 식감도 애들도 좋아하고 할머니들도 너무 좋아할 식감이야. 이게 양갱을 갖다가 건강하게 만드는 맛이지. 그치? 그리고 3,000원 지금 세일이야. 가격도 싸고 뭐 3이 그냥 헤엄치고 나갔나 이랬는데 저도 생각했는데 근데 먹었는데 향도 진짜 진하고 또 먹었는데 좀 피곤함이 나는 덜한데 그래서 우리가 벌써 이거 몇 달 전에 이 액체로 된 거 했었는데 그때부터 이게 난 너무 좋더라고. 이거는 사볼만 하다. 가격 의심 안 해도 되겠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이건 좋았어. 아니 이 패키지도 전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너무 영해 보여서 좋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약간 홍삼 이런 거는 좀 나이 드신 분이
먹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건 착각이야 얘. 아 그렇죠. 요새 젊은 애들도 더 많이 아파. 어, 많이 먹어야죠. 더 피곤하고. 네. 그래봐야 어, 세일하네 여기도. 세일해가지고 3천 원 세일이잖아. 그래봐야 이거 두 개 사봐야 5만 원 조금 넘어. 어디서 구매하냐고요? 트레이더스에서 구매가 가능한데요. 마침 세일 중이어서 빨리 달려가시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도 있는데요. 댓글로 먹고 싶은 제품을 적어주시고요. 또 이걸 내가 왜 먹어야 하는지, 우리 어머니께 드려야 하는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길게 쓰면 광고주께서 뽑아주시더라고요. 구중급호 흑삼잔 스틱 5분께 드리고 피부면역 유산균도 5분을 선정해서 무료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피부면역 유산균은 총 80호가 들어있고요. 흑삼젠 스틱은 30호가 들어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 선물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웨이맨 혹시 들었니? 이거 엄마 아빠한테 선물하면 좋댄다 얘. 마치겠습니다.